항상 같이 있었는데 한국 와서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. 사이요. 안 돼요. 내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어요. 딱 적당선을 지키겠어요.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. 카메라 앞에서 가격을 이렇게 잡어. 아오리사 건가? 이거 먹으면 이 안 닦아도 된대. 이런 말이 있어, 그죠? 거시발 아니야? 대승이 말이야. 진짜, 그죠? 그리고 나머지. 어우, 이 닦았다, 지금. 이거 귀엽다. 귀엽다. 이거 귀엽죠? 만화 같아, 만화. 제가 이제 상대모사가 하나 생겼습니다. 승리의 상대모사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승민인데요. 일단 여러분 그 형 그 스케줄이 있으면 일단 저한테 먼저 다 가르쳐 주세요. 아니요, 그니까 스케줄은 내가 먼저 나한테 일단 사장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다 얘기해 주세요. 승민인데요. 허리 피스 좀 줄이고 다리 좀 늘리려고요. 다리 통 일단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. VIP 여러분 사랑해요. 절대 없죠. 무의식 중에 막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, 가끔씩.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. 야, 승리야, 너 뭐 했었지? 제가 언제요? 제가 언제요? 그치, 그치. 어우, 니랑 혼자. 너무 난다. 굉장히 오랜만에 모였어요. 다들 너무 바빠요. 창피해졌죠? 윤화장 별로 안 하고. 저 원래 되게 착해요. 그 모습이 나빠 보일 뿐이라고요. 멋있었어요, 저. 뭘 보고 싶어, 제가. 그럼 내가 문자를 들어서 답을 쓰는데 받으셨죠? 안 봤어. 에이, 받으셨죠? 안 봤다고. 보고 싶었어요. 오빠 오래됐어요, 그치? 키 같은 거. 3일 동안. 잘 될 거야. 노래가 너무 좋아요. 트위년 TV 재밌어요. 트위년 TV 뭐야? 트위년 TV? 저는 솔직히 트위년 TV 잘 못 보겠어요. 막 죄 짓는 기분 들어요. 같은 아파트 사는데 막 남의 방 훔쳐보는 기분 들더라고. 뭔지 아세요, 그 기분? 어, 그러면 이제 우리 방도 찍나? 아, 아니야. 머리는 외국인들에게 특수하나 봐요. 그럼요. 머리 맞아. 아까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이 춤출 뻔했잖아요. 여기가 어디냐고요? 바로 스타일 촬영장이죠. 파티를 하는데 초대 갔어요. 대사는 없겠죠? 저 발연기인데 대사 있으면 긴장할 것 같아요.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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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해야지 얼굴 근육이 풀어져요. 아, 갸, 거, 겨, 허, 허. 겨! 현재 갈기를 주고 있는 아도케어의 2NE1! 쌩 넘어간 것 같은데? 쌩 하고 끝난 것 같아. 부끄부끄. 부끄부끄.
어색하던데요, 분위기 자체가. 스타인 연기를 못 해봤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 뻘쭘했죠. 저 클럽 오다 왔거든요. I don't care 뮤직비디오 찍는데 갔었고, 필리핀에서도 촬영 때문에 몇 번 갔었고요. 항상 이런 식으로 오늘 클럽에서 놀아줘야 돼. 그래야지. 너 이놈 이 쌍 토끼 먹이를 토끼한테 주는 중인가. 아이고 예쁘다. 토끼야. 나 언니 너 하나 먹자. 어? 안 되는데. 민주야 춤춰줘. 춤이야? 클럽 춤. 클럽 춤? 클럽 춤? 저 어려서 그런 거 모르는데. 소미 언니가 쳐주세요. 알겠어. 기다려봐. 뭐 하나만 먹고. 노르백꽃. 아니야. 건강식품. 노르백꽃. 칠이 누님 볼이 만두 같아요. 만두채.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만두라도. 만두 아니에요. 너 만두가 딤썸. 머리가 짐썸이야. 짐썸. 여기 짐썸. 짐썸 체리가 있는. 뭘 밥을 줘. 목마르지 않니 토끼야. 얼굴 터지겠다. 왜 그래? 제가 사토끼 언니 먹여줄 거예요. 아니야 그건 내만 부르. 나만 부를 수 있는 거다. 토끼야. 산.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 아주. 먹지 마라 그럼. 뛰어. 내 거다 토끼네. 이 나쁜 민지. 아이 근데 진짜로 이빨이 튀어나와서 산토끼처럼. 진짜 토끼 같아. 토끼야. 봄 토끼 이거, 보여주세요. 와 아니 이런 걸로 나도 봐봐 나도 본 거야. 진짜 웃기겠어. 오마이. 야 어떤지 한번 볼게. 나 보여줘. 토끼 한번 해볼게. 완전 별론데? 오 내가 제일 섹시하게 나오는데? 우와 되게 신기하다. 눈이 막 되게 눈동자가 신기하게 나온다. 오늘 의상입니다, 강 언니. 뭔가 재밌어. 귀여운 내구. 오늘 포인트 알려. 봄아, 약 먹을 시간이다, 봄아. 아, 이 섹시한 다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? 봄이 언니입니다. 유후. 섹시한 다리. 자, 50, 50입니다, 50, 50. 감사합니다, 화이팅. 받았어요. 네. 아, 뭐. 왜 피우는 몇이야? 와줘서 고마워요.
최고의 생일입니다.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완전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깔아놨어요. 가요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 미안. 예, 네, 됐어요. 뭐야? 이게 피디님도 멍 때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왜요, 피디님? 앞머리 제가 모르고 메이크업 하냐고 올렸는데 지금 뺄 수가 없어요. 빼는 자국이. 웃겨요?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? 한 2개월? 좀 넘나? 2개월 안 넘나? 달라진 게 있다면 뭔가 많이 즐기게 된 것 같아요. 떠는 것도 물론 아직은 조금 있지만 뭔가 재밌다고 해야 되나? 즐기게 된 것 같아요. 아직 모르겠어요. 아직 처음이라서. 근데 거기 의자 메이크업 뭘 바른 건가요? 비비크림 샀어요.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네타 비비크림 샀어요. 달라진 건 이제 방송국 가면 처음에는 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거든요. 여긴 어떤 곳일까?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가게 된 것 같고요. 덕분에 무대도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친구들도 다 외국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 오는 횟수가 좀 늘었죠. CD 달라고 난리예요. 어머, 궁금해. 진지한 인터뷰인가요? 생활은 비슷한 것 같아요. 방송하고 인터뷰 다니고 이런 거 빼고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, 생활은. 제 자신은 잘 모르겠는데 뭐 주위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나 행동인 좀 이렇게 변한 모습도 있는 것 같고. 이거 맨날 연습하니까 데뷔한 거 아직도 모르겠어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만 해주신 거 그런 건 좀 실감이 나고요. 그리고 벨소리나 이런 거 들을 때 아 이제 진짜 내 노래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. 아 벨소리 들은 경험 되게 많죠. 사실 물론 저희 팀이기 때문에 다 좋긴 좋지만 파이어 때는 벨소리 딱 틀으면 제 목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. 미미미미 이게 이제 다른 멤버의 곡이었죠. 은근 제가 좀 소심한 게 있었는지 좀 약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런 거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근데 지금은 안동케어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자랑할 게 생긴 거죠. 떳떳하게. 고민은 없어요, 고민? 고민이요? 잠 못 자는 거? 이제는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자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잠이 안 오는 생각이에요. 살이 좀 든 것 같아서 살을 빼고 있어요. 두 번째 앨범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듣다 보면 질리잖아요.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두 번째에서 그걸 연구 중이에요. 어떻게 할까?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넷다 조금 약간 새로운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뭐가 재밌을까 모르겠어요. 진짜 저희 다들 조울증이 와가지고 요즘에 약간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네 명 다 새로운 걸 원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또 사실 요즘에는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. 개인 시간을 갖다가 심지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추억을 느끼고 온 상태에서 다시 보면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. 한 3일 정도? 목금토 놀러가고 싶어요. 가족들이랑 여행 떠나고 싶어요. 저는 미국 가고 싶어요. 3일 동안? 네. 3일이 72시간인데 동부면 14시간 걸린다고 치고 거기 2하면 28시간 빼면 44시간 네 밖에 안 되는데 그 냄새만으로 정신이 한 몇 달 됐어요. 지금 딱 갈 때가 다 갔다니까요. 저는 일본에 하루 그냥 2시간인 거잖아요, 그죠?
어릴 적 거기에 축구바라는 데 갔다 오는 거는 필리핀 갔다 오고 싶죠. 아, 보내주시는 건가요? 오! 들어가기 전에 수 쓰고 있습니다. 원래 다 이래요. 모든 사람들 원래 몸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 찍기 전에. 이게 약간 밝은 인물이 나을 것 같은데. 저 원래 무조건 인상을 쓰거든요. 오늘은 인상 안 쓸 거예요. 이번 컨셉은 절제거든요. 자, 걸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가오예요. 제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. 저희 어머니도 저를 처음 났을 땐 이런 기분이셨겠죠? 아, 네. 허튼 브레이커라서 심장 대신 사과를 항상 심장 같이 사과가 모양은 심장이랑 좀 비슷하잖아요.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. 보면 알아요. 말이 필요 없는 거죠. 참 많죠?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씩 모은 채널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. 그리고 얘네는 세사미. 이 캐릭터들로 제가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트렁크를 외국에 보내서 디자인을 했어요. 여기에는 이제 비타 돌체 모데라토라고 써있는 즐기면서 이제 달콤한 인생을 살자 이거. 천천히 저만의 의미예요. 아, 이거는 영배가 저 솔로 한다고 몰래 선물을 해줬어요. Thank you, bro. 이번 저의 앨범에 가장 미는 아이템은 이 신발입니다. 히피족이나 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그런 아이템인데 제 방송 활동 내내 신게 될 텐데 보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네요. 하나, 둘, 셋. 바로 끝나고 이제 작업실로 또 가야 됩니다. 전 항상 바쁘거든요. 여기 쓰렸어요. 빨리 했어요. 아유. 알겠다. 됐어? 옆 방에 지금 세션 올려놨어. 나 까먼. 아이고, 저 가사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. 또 G-Dragon 분의 첫 앨범이고 뭔가 저 처음으로 피처링하는 거거든요. 되게 떨리는데. 전 이따 4시에 나가야 된다고요. 지금 시간을 보세요. 누나 안 힘들잖아. 힘들어? 신의 자세가 아니잖아. 그냥 어제 하루 잠 못 잤어. 그래? 어제 봤어 나 아까.
아, 혼자 틀렸어요. 아, 연습할 때 한 번 나 웃으면서 막 너무 노래가 숨차서 지금 떨려요. 잘 해야 되는데. 잠깐 실례합니다. 잠깐 실례합니다. 연기는 여기까지 왔으니도 say goodbye. 잠깐 실례합니다. Hey, Miss Pretty Woman. 나쁜 사람은 아니야. Don't be afraid to me, girl. 연기는 여기까지 왔으니도 say goodbye. 그 순간 난 해주신 거 수고했어. 수고했습니다. 잘했나 모르겠어요. 열심히 했습니다. 글로벌하게 이렇게 인터내셔널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소림사에서 한 명 중국 소림사에서 한 분 초빙했고 저기 이렇게 필리핀에서 중학생 모셨으신 분 필리핀에서 8월 6일이에요 제가 18일날 나오니까 2주 남은 거죠 내일은 이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는 계속해서 찍을 예정이에요 몇 곡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하세요. All eyes on me. 해볼까요? 오늘은 끝났습니다. 연습이 지금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난 편인데요. 11시 12분 내일 또 새벽부터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가가 저 들어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이. 별명이 생겼어요. 권부장. 미팅을 현석이 형보다 많이 하거든요.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제 손때가 이렇게 묻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다 같이 가가가! 아, 저의 친구입니다. 18일 날 앨범이 릴리스 되잖아요. 그때 릴리스 파티 겸 저의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. 그때 아마 제 친구들이 아마 다 오지 않을까. 그때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재밌게 파티를 Let's go party Work that body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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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! 미쿡에서 온 커스텀 드레 헤드폰입니다 미쿡에서 왔어요? 21 Fire 뮤직비디오 보면은 앞에 이제 CL형이 딱 쓰고 나오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런 헤드폰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특별 주문한 기대된다. 따끈따끈하게 도착. 제가 먼저 이렇게 먼저. 지구에 하나밖에 없다고요. Only one. 우! 우! 네, 이거 이렇게 열면 짜잔. 이런 걸 하나하나 색을 다 고른 거예요.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?
참 많이 지났어 널 떠난 게 오래된 Don't touch my headphone No 안녕하세요. That's my man, Choice 37. 요번에 GD 앨범이에요. GD 앨범에 수록곡이 예, 지용이랑 같이 작업한 곡이 꼭 하이스쿨을 같이 다닌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Choice 37입니다. 빨리. What's the deal, Choice 37 in the house? Yeah. GD, Teddy, T.O.P. 경준이 형? 경준이 형 YB! 안녕하세요 녹음 중이었어요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본 가기 전에 이미 테디 형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녹음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녹음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곡들을 또 테디 형과 열심히 테디 형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지용 군의 솔로 앨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너무 기대돼요.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. 뻥이에요 저거는. 뻥이에요 제가 지금 눈감...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탑 형은. 눈 감고 얘기했어요. 한 달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눈 감고 얘기했습니다. 농담이고. 듣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퀄리티. 퀄리티. 오늘의 단어. 퀄리티. 퀄리티. 하이 퀄리티. 하이 퀄리티. 오, 발음 좋은데. 내일 같이 가기로 했어요. 테디 형이나 컬러. 태양 군이랑 같이.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. 잘 나왔어. 잘 나올 거예요. 나 내일 일어나서 밥만 먹고 바로 갈게 Hey! D-Da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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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! 빨리 D-Day! Oh! 이온세가 되지 여기는? 처음부터 끝까지 삐삐삐로 먹으면 안 돼요? Go! 짠! 내일 휴가를 떠난다는 거! 저도 이거 고양이처럼 나오는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이 카메라 안 되는데. 아, 제가 애청자라고요. 날씨는 비가 오는 와중에 굉장히 기분 꿀꿀한 그런 날씨인데 내일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형 내일 비 와요? 내일 비 와요? 아, 나 비 오면 컨디션 안 돼. 큰일 났다. 설렙니다. 처음으로 이제 항상 이제 구경만 가다가 내일 다른 친구들이 제 거에 구경을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. 과연 빅뱅의 리더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빅뱅 멤버들이 몇 명이나 올지. 제가 보기엔 영배는 옵니다. 다른 멤버들은 아 바빠서 이제 영배에 5만 원. 콜? 비도 오고 애들도 바쁘고. 전 찍어야 되고 팬분들은 기다리시고 나 왜 보는데? 빨갛지? 아, 이게 고양이에요? 나는 고양이처럼 이게 화내서 아니, 거기 이거? 아 여기서는 꼭 수염을 잘라야 되는구나 수염 중이면 진짜 이상 대박인데 이거 오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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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짱이다 이러니까 피부가 좋아 보인다 저도 이거 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해보고 싶었어요 야, 네 자리로 가라고. 못 물어, 못 물어. 주인을 묻는 게 어딨어, 너.
아, 저는 이런 강아지 처음 샀을 때 이런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이 안 씻은 이 냄새. 애기들만 나는 이 개 냄새. 형은 네가 참 좋다. 심심하지 않아서. 그렇지. 하, 승리랑 저랑 사는데 승리는 보이지도 않고 맨날 얘랑 저랑만 자네요. 그래, 막 뜯어. 나중에 승리 형을 보면 이렇게 뜨더라고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침대입니다. 저는 항상 예쁘장한 여성분과 남성분과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자요. 발간지럽 피면서. 제 남자분은 탐이고 여자분은 로라. 탐이랑 로라. 탐이랑 로라랑 저랑 같이 항상 자요.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변태라고 하는 분 자고 계시는데 그렇게 외롭다는 거죠. 저의 자켓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 골라야 돼요 지금. 그래서 다시 홍준호 실장님한테 제가 찍은 걸 다시 보내야 됩니다. 아, 이거 좋아요. 허트브레이커라서 사과를 믹서기 가는 거예요.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한테 따로 찍어달라고 한 요구샷 가는 거예요, 사과. 오. 야, 만지지 마, 매워. 야, 매워. 어, 매워. 어, 매워, 매워. 자원재활용. 자원재활용. 이거 좋아요. 이거 좋아. 비욘세가 된 느낌. 여기는? 반짝반짝하죠? 네.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. 아. 어? 네. 습하다. 너는 이거 뭐야? 뭐, 뭐 찍는 거야? 아, GDTV야? 죽겠다 그런 것도 하고. GDTV, you know what I'm saying? You about to get this shit on today. 아, 걔 때문에 잠을 계속 못 자고 있었는데요. 코를 문 거예요. 아, 깜짝 놀랐네. 코를 물었다니까. 아, 너는 죽었어. 내가 크면 너는. 너랑 승리는 내가 무조건 뜯게 할 거야. 아니, 그게 아니라 승리. 아, 이 자식이 신경을 안 써줘. 너는 내가 안 써. 빅뱅 멤버 브라설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봐. 누구랑 누가 브라설이에요? 너랑 승리. 어, 그건, 형, 그건 맞아요. 인정할게. 브라설이 아니고요. 그냥 저 혼자 왕따서요. 삐삐삐. 어차피 다 편집이야. 나한테도 못해. 왠지 트레니언 TV는 막 조심하게 되는데 니 TV라고 하니까 막 말하고 계속. 저도 약간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삐삐삐로만 가면 안 돼요?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게? GDTV는 방송 언제 하는데? 깔끔하게 3부작으로 하자, 3부작. 길게 할 필요 없어, 난. 짧게 하고 그냥 접는 거. 정해주실 거 아니에요? 어? 아, 너 솔로 앨범 할 때도 강한 거 한 게 있어야 돼. 뭔가 센 거 하나 있어야 돼. 아, 그쪽으로 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. 더 이상 욕먹으면 안 돼요. 벌써 욕먹은 것만 해도 저 지금 안 죽을걸요. 잘하면 불사신들. 불사죠. 불사죠, 불사죠. 다른 멤버들이야? 전 분명히 연기할 때도 갔고 승리할 때도 갔는데 애들은 왜 안 올 거야. 저는 항상 점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. 말하지 않아도 너무 슬프다. 아까 그거야? 여기 GDTV. 변신하고 왔습니다. 독수리요. 곰창미 이거 사슴. 오늘의 반지의 컨셉은 동물 농장. GD 스타일.
멤버가 되게 실망해하던데 빅뱅이도 안 온다고 자기 촬영장. 중마고우에게 빨리 한 마. 10년 친구한테. 중마고우에게. 일단 이거 끝나고. 멋있다 지드래곤. 지드래곤이다. 좋아한다. 영재야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색깔도 있고 되게 곡 분위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기대돼요. 아니 다는 못 들어갔어요. 저는 안 들려주더라고요 지금. 이쪽 사람이 있는 빠르게 일러봤을 것 같아요. 맞아. 아 좋네요. 내기에서 내기했어? 어 무슨 내기야? 영배 혼자 오는데 5만원. 누구한테 5만원 줘야 되는 거야? 몰라. 온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. 그런가? 촬영장에 와 있으면은 계속 불안하고 막 너무 긴장이 되었고 잘 안 와요. 트윈이언 친구들도 할 때 딱 한 번 왔었는데 지용이는 또 너무 오래된 친구 그래서 응원차 이렇게. 나머지 멤버들은 안 보이는.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. 나머지 나는 멤버들. 다른 멤버들이야? 이렇게 와요. 내일 오겠죠. 지용이 형은 항상 이제 저희가 없어도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. 미안하다고 인사도 했고. 너무 늦게 끝났어요 연습이. 미안해요 지용이 형. 야 와서 말하라. 와서. 전 아무리 힘들어도 갔거든요. 알죠? 저 A형인 거. 얘 앞으로 너의 파트가 없어질 거야. 잠시 후에 계속 뜹니다. 지금 너무 많이 커서 제가 감당이 안 돼요. 너무 많이 커갖고. 네, 다시 시작됐군요. 뮤직비디오 촬영 이틀 둘째 날. 근데 YG 패밀리 식구분들이 지금 구경하러 오시고 있답니다. 오야야야야야 안전하다. 목이 탔다. 지금 얘 목이 탔어. 목이 탔어. 2021 애들이 왔어요. 왔어? 안녕하세요. 우리도 이거 똑같은 거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너가 만들어버렸어. 해볼까? 아이디어 아이디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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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제 납치당 한 줄 알았어. 까오 어디 갔어요? 아 쟤 처음 봐. 저 처음 봐. 내가 걔를 많이 키워서 걔 아는데. 받아 이제. 와 얘 진짜 웃긴다. 대박이다. 민파 너무 지금 밥 먹어서 뚱뚱해졌어. 민지야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잖아. 민지야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사줄게. 숙세. 새 파트. 네. 강아지 아예 못 만져. 아 진짜? 강아지 못 만져? 강아지 아예 못 만져. 다가오지 못하던데. 아 진짜? 조그만 건 괜찮은데 크면 무서워요. 제 조그만 아니 가오도 저보다 조금. 저는 토끼 좋아해요. 토끼 좋아해? 토끼
귀여웠는데 토끼가 짖지도 않게 범이 키워라 범이 박범은 개들이 싫어하고 아나 좋아해 범무이가 왜 그래 범무이가 좋아해 아니라고 하나니가 누나 오면 약간 아프잖아 아프대 안녕하세요 떡볶이 먹었어요 형 너 너? 밥, 네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고? 옥수수! 옥수수가 어떻다고? 옥수수는 싫다! 박범이가 늘 미국을 같이 하면 2kg 정도 쉽죠? 네, 이번에는 저랑 약속을 해요 음식 관리하고 와 네, 알겠습니다 잘 다녀 네, 안녕하세요 아, 이런 거 좋아 화이팅! 화이팅! 야야야! 야야야! 뭐야? 아 이거 오빠 좋았네요. 화이팅! 화이팅! 야야야! 나는 이 음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이팅 화이팅 야야야 사이에 박범의 그 숨참을 좋아하는 거야. 그걸 화이팅! 예! 자기 솔로앨범이라고 너무 독하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말 안 해도 워낙 잘하는 친구니까 근데 걱정은 안 되네요 잘하죠 정말 할 말이 안녕하세요 권지용 대학 권지용 오빠 파이팅 하시고 안녕하세요 진짜 막 오늘 너무 피곤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옷 좀 갈아입고 만날까요? 여기서? 아 이거 알죠? 클래식한 맛 자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겠습니다 이거 약간 은근히 야한 망사! 아무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관계로 GDTV 빨리빨리 저는 여기 지금 면허 시험장에 왔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는데 가서 또 운전도 하고 하려고 국제 면허증을 받으러 왔습니다 1년 만에 해보는 운전이니까 3년 전에 면허 처음 따러 왔을 때랑 느낌이 다르군요 이제 신기합니다 슝 3190번 제가 예전에도 필리핀 갈 때 국제 면허증 따서 썼었거든요 여기다 맞아요 이거 이제 진짜 올해 떠나는데 많이 떨려요 국제 면허요 사인 좀 할게요 면허증이네요 저 면허증 있어요 혹시 요즘 저 사인해줄 수 있죠? 저희 코빅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, 네 헐 이거 보세요 사인을 주는데 이름이 채린이에요 채린이 또 언제나 못한댔니 또 제가 찾아보니 채린이한테 사인을 달지 이름 한번 스펠링 체크해보세요 네 맞아요 다 되셨어요? 아까 면허증 연관단어 네 감사합니다 짠 국제 면허증 하나 있잖아 저 이런 여자예요 국제 면허증 있는 여자예요 전 이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요 갑시다!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일 휴가를 떠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?
옛날에 아기 때 약간 추억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는 거여서 약간 뭔가 색다를 것 같아. 아, 나 또 졌는데 필에 졌는데. 평소 연습생 때 되게 미국에 향수병이 있을 때 가끔 제가 미국에 갔었어요. 근데 이제 또 갈 때가 마침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정말 기쁩니다. 제가. 축하드립니다. 재밌게 놀다 오세요. 네, 기념품! 오. 아, 다라 언니는요? 전 가는 게 좋기도 하지만 보고 싶을까봐 슬퍼. 아유, 또 저러신다. 제가 보기에 다라 언니가 가자마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요. 옛날에 살던 동네 가고. 날까? 그러니까 약간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가때였죠. 어, 아가때. 유치원, 다이나 유치원이랑. 아가리 진짜? 초등학교 때, 초등학교도 가보고 아빠한테 주소만 딱 받았는데 일단 가서 찾아가야 되는데. 잘 다녀라, 길 잃어버리지 마라. 저는 광주에서 놀이기구 타고 놀고 싶어요. 뛰어! 네, 친구들. 그리고 가족여행도 즐기고. 지금 광주 가면 이제 광주 인기 여기서도 스타지. 21. 가서 너 놀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? 사람 몰려서. 그러니까. 그러면 유치하지만 21 놀이를 한번 하고 갈까요? 그래? 갔다 와서 보자고요. 그렇지. 네. 가서 즐기고, 충분히 즐기고, 쉴 땐 그냥 쉬세요. 알았죠? 21 놀자! 소녀 놀다. 어, 나 약간 관광객인 줄 알고 촌스러워. 이거 입고 돌아다니라고요? 사람들 충격 먹으라고? 저 데뷔했어요. 눈에 좋아요, 반절. 손 떨리거나 여자한테 좋습니다. 아, 크루즈를 빌리도록 하죠. 한 5억? 어디서 꼴리지 나 너 하질 쓸만한 거 듣지가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너.